자, 오늘 처음 시도하는 게 있는데요. 아이고, 이거 뭐 이제 보고목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잘 됐는가 모르겠다. 와, 나 정면 진짜 많이 퍼졌다. 표고목. 아니, 그 뭐 언제 놓으신 거예요? 5월 달에 네. 종균을 넣었어요. 넣고 이제 내일 일주일 한 번씩 네. 물 주고 했는데 종균이 많이 이제 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세워야 되는데. 아이고, 맞아, 이렇게 기회가 되면... 될 때 저를 잘 써먹으셔야 돼요. 혼자 하려면 살짝 귀찮기도 하고. 한 개 하고 쉬고, 한 개 네, 하고 맞아요. 쉬고. 예. 이거 한번. 세울까요? 예. 네. 산골에서 처음 키워보는 표고입니다. 버섯이 언제 얼마나 열릴진 모르겠지만 초보 자연인의 마음에는 이미 뭐 설렘이 주렁주렁 열렸죠. 이거 물 먹으면 더 무겁다고. 오라 쩌쩌쩌. 아유 진짜 무겁다. 와, 잡놈 진짜 무겁더라고. 와. 네. 올해 이만큼 하고 네. 또 올 가을에서 이만큼 하면은 제가 묵을 양은 안 되겠나. 욕심 내지 말고 조금 조금씩 하면 될 것 같아요. 벌써 벗어 나는 것 같은데? 버섯장이 벌써 나요? 네, 아이고. 지금 이거 종균이 많이 퍼졌잖아, 그죠? 한번 덮어놓고. 아이고, 하여튼 오늘 덕분에 포고나무가 자리 잡았어요. 아이고,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또. 아니, 아니, 저 포고버섯 나오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, 하여튼 고생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산골의 터전이 갖춰져 갑니다.